자, 얘는 수능 감잡기 2단원에 이제 3번. 얘는 층계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되게 쉬운 내용인데 어렵게 이야기를 해놓기는 했어. 자, 우리가 보통 지하철이나 아니면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는 에스컬레이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 다줄 서서라도 그렇게 타지 기다렸다가 바로 옆에 계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왜 그래? 계단을 오르는 건 어떤 그더 많은 근력을 요구하고 더 많은 힘을 요구하고 요렇게 때문에 귀찮기도 하고 그치? 그냥 그 내용이야. 층계의 불편함. 자, 살펴보면 if the telephone rings in a neighboring room 만약에 전화가 울리면 어디에서 neighboring 하면 이웃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근처에 이런 의미도 있거든. 그래서 근처의 방에서 전화가 울리면 we just get up and answer it. 자, 우리는 그냥 일어나서 그냥 전화를 받아. 그냥 근처에 있으면 옆에 있으면. However, 그러나 if the telephone rings on another floor 자, 만약에 전화가 또 다른 층 에서 울리면, 즉, 나, 여기 있는 곳에서 다른 층, 위층이나 아래층, 여기에서 울리면, we shout to ask. 우리는 소리쳐. 요청하기 위해서 또는 묻기 위해서. 뭐인지 아닌지. 여기서 if가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나오면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되지. 그래서, someone else will answer it. 누가, 그 밖에 누군가가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묻기 위해서 소리를 치더라. Going up and down stairs and steps requires new movement, more muscle power, and walking rhythm has to be changed to climbing rhythm. 자, 오르는 것 또는 내리는 것은 근데 뭐를 계단이라든지 스텝이라든지 이런 걸 오르고 내리는 것은 여기서 stairs and steps 하면 그냥 합쳐서 계단이라고 할까? 어차피 steps도 계단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세네 개 이렇게 오르는 게돼 있거나 층과의 구별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오르내리는 그 구간이 있을 거 아니니? 여튼 그런 것이 오르는 것은 요구한다. 요거 한 가지 주의해봐. 여기 지금 여기가 is가 쓰여 아니 여기 지금 일반 동사에 S가 붙었으면 주어가 3인칭 단수잖아, 그치? 근데 여기 보면 지금 and 해서 되게 많이 연결이 돼 있어서 복수 형태를 볼수 있지만, 어쨌거나 계단이나 층계 같은 걸 오르내리는 것은, 즉, going 이라는 얘가 그 동명사가 주어니까 3인칭 단수가 맞아. 그래서, 이렇게 층계를 오르내리는 것은 뭘 요구하냐? 새로운 움직임을 요구하고, 더 많은 근력을 요구하고, 요구한다. 그리고, 이 걷기의 그 리듬이, 비동사 플러스 PP에서 수동태가 나왔고, 걷기의 리듬이 바뀌어져야만 한다. 뭐로? 오르는 리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이 말은 결국, 이렇게 걸어서 가서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도 있지만, 층계를 오르내리고 받아야 하는 건 오르내리는 리듬으로 바뀌어야 한다. 뭐이 이야기인 거고. 그러니까 더 많은 근력을 써야 하는 리듬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자, 그러면서 these factors make it more difficult to go up and down than to move on the same plane or alternatively to be transported mechanically up and down. 자, 이러한 요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요인들은 뭐, 걷기 리듬에서 오르는 리듬으로 바꿔야 하고, 그 다음에 근육 써야 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만든다. 무엇을 자리가 지금 가짜 목적어가 나왔고, 진짜 목적은 여기 나왔어. 그래서, 오르내리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더라. 자, 뭐보다, 그 same plane 하면 plane이 비행기 말고 평면이라는 의미도 있어. 그래서 같은 평면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더 어렵게 만들더라. Or 또는 alternatively 이렇게 대신에 to be transported 운송이 되어지는 것보다 오르내리는 걸더 어렵게 만들더라. 기계적으로 위아래. 기계적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운송이 되어지는 것 뭐가 있겠어? 에스컬레이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되겠지, 그치? 요런 것보다 오르내리는 걸더 어렵게 만들더라. 자, at metro stations, 지하철역에서 또는 in airports and department store.
공항이나 아니면 백화점에서 people 사람들은 stand in line 줄을 선다 to take the elevator. 아니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선다. While 반면에 staircases next to them are most empty. 자, 계단들은 옆에 그것들 옆에 있는 계단들은 아니야. 그것들이 아니라 그들 옆에가 되겠네. 요거는 조금 해석을 좀 바꿔야겠다.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복수 형태로 나와 있는 게 에스컬레이터가 아니고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옆에 그 계단들은 이렇게 봐야 되나? 사람들 옆에 계단들? 아니면 그냥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계단들은 이렇게 봐도 될까? 여튼 중요한 건 아니니까 대부분 empty 비어 있다 계단들이. Shopping malls and department stores built in several stories rely on escalators and elevators to move people from floor to floor. 자, 쇼핑몰이나 그 백화점은 근데 지어진 백화점은 몇 층으로 지어진 백화점은 스토리가 이야기 말고 first story 또는 뭐 second story 해서 이렇게 그 층의 의미도 있어. 그래서 몇 개의 층으로 지어진 이 백화점은 의존한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에 의존한다. 이동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층에서 층으로. 자, if the transport breaks down. 만약에 그 운송수단이 고장 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운송수단은 이런 것들이 되겠지. People go home. 사람들이 그냥 집으로 가버린다. 이런 내용이었네. 자, 다음 두 번째 한번 보자. 두 번째는 4번 문제는 여가 시간을 희생하는 여성이라고 해서 얘 전체적인 내용은 글쎄 요즘에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냥 옛날에 요글 쓰여질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여성들은 말이야 가족을 케어하고 그다음에 자식을 낳으면 아이를 케어하고 그다음에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 부모님도 케어해야 하고 그래서 여성들이 그 여가 시간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지. 그래서 여성들이 여가 시간을 갖는다라는 건 자기가 자식을 케어하고 그다음에 부모님을 케어하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여가를 이제 즐기는데 근데 그에 반해서 남자들은 어때? 그냥 자기 할 일을 하고 하루 종일 밖에서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다음에 집에서는 이제 피곤하다고 해서 이제 좀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에 반해서 남자들은 그렇게 여가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더라. 그래서 요게 또 반대로 좀 이렇게 달리 이야기를 하면 남자들이 이렇게 여가를 할수 있는 이유는 여자가 희생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다. 또는 가족이 여가활동을 할수 있는 건 여성이 그 자신의 여가 욕망을 절제하고 자제했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을 할수 있는 것이다. 가족들이 이런 의미야. 이 전체적인 이야기는. 그래서 한 문장씩 살펴보면 time devoted to family responsibilities influences a woman's opportunity for leisure. 자, 시간은 근데 어떤 시간이냐면 헌신이 되는 시간은 어디에 그 가족 책임에 헌신이 되어지는 이 시간은 영향을 끼친다. 여성의 어떤 레저를 위한 그 여가 기회에 영향을 끼치더라. Care for children and older relatives are family responsibilities that are mostly performed by women. 자, 돌봄이라는 것은 근데 아이와 어떤 늙은 그 친족들, 뭐 예를 들면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이런 그 친족들은 가족 책임이다. 근데 그 돌봄은 가족 책임인데 특히 또뭐 주로 수행이 되어지는 가족 책임이다. 수동태 누구에 의해서? Women 여성들에 의해서 수행이 되어지는 가족 책임이다. 자, 요거는 지금 이 문장은 말이야. 지금 주어가 돌봄은 얘가 주어지. 그러면 이 돌봄은 이란 주어는 따지고 보면 3인칭 단수니까
요 동사가 are가 아니라 is가 쓰여야 되는데 지금 얘가 are가 쓰여져 있는 거 보니까 얘는 도치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 그래서 이 가족 책임이 근데 어떤 여성들에 의해서 수행이 되어지는 이 가족 책임이 얘가 주어고 아 돌봄이다. 얘네들을 돌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보호 자리에 나오는 얘. 그래서 주어가 지금 가족 책임들은 해서 얘가 지금 responsibilities 이렇게 돼 있지 복수 형태로. 그래서 여기 지금 are가 쓰인 것 같아. 근데 얘 돌봄을 주어로 봐서 얘를 is로 써도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문장이었던 것 같아. 자, 여튼 그래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birth of a woman's first child has a dramatic influence on a woman's leisure. 자, 예를 들어서 그첫 아이의 birth, 탄생은 가진다. 아주 극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어디에? 여성의 레저에 극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Often women will organize their leisure around their family tasks and duties. 자, 흔히 여성들은 말이야, 구성을 할 거다. 그들의 여가 시간, 여가 활동을 구성할 거야. 어디 주변으로? 그들 가족의 어떤 과업이라든지 아니면 임무 주변으로 여성들의 여가를 구성할 것이다. 이 말은 뭐 가족의 일, 즉뭐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임무 뭐 모두 해야 되고 도시가스비도 내야 되고 요런 거 주변으로 이렇게 여성들의 여가 활동이 이제 그거 한 다음에 이렇게 짜투리 시간에 한 다음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할 것이다 이 말인 거고. While men are much less likely to allow family to interfere with their leisure. 자, 반면에 남자들은 말이야. 여기서 while은 세 가지. 뭐뭐는 동안에 또는 뭐뭐이지만 그리고 반면에 요세 가지. 자, 남성들은 반면에 허락을 안 하는 경향이 있다지, 그치? 그래서 be likely to 하면 뭐뭐 할것 같다인데 much less 해서 less는 덜할것 같다. 근데 요 비교급 less를 강조해주는 much. 그래서 much나 아니면 even, still, far, a lot 요거 이 내가 지금 이야기한 다섯 가지는 비교급 앞에 써서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거야. 즉, 덜할것 같다. 근데 훨씬 덜할것 같다. 요런 의미야. 여기까지는. 그러면 훨씬 덜 허락하는 경향이 있더라. 뭐 가족이 방해하는 걸. 뭐를 방해하는 걸? 그들의 레저를. 즉 남자들의 레저를 방해하는 거. 가족이 방해하는 건덜 허락하는 경 훨씬 덜 허락하는 경향이 있더라. 남성들은 반면에 남자가 쓰레기가 되는 그런 글인데. 자, as a result, 자, 결과적으로, women's own leisure experiences, 이 여성들의 그런 여가 경험들은 may be constrained, 제한이 되어질 거다, 결과적으로. Research, studies have documented. 자, 이 조사 연구는 기록해왔다. 뭘 기록해왔냐면, 요 다음을 기록해왔는데, 요만큼을 기록했네. 즉, women put much time and effort into guaranteeing that family leisure activities are positive experiences for their family at the cost of their own leisure desires and interests. 자, 여성들은 놓더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놓더라. 뭐 하는 데 놔? 보장하는 데 놓더라. 여기서 논다라는 건 여성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희생한다. 그 말이 되겠지, 그치? 뭐 보장하는 데 희생하더라. 근데 뭘 보장하는데? 아, 가족 여가 활동이 긍정적인 경험이야. 그녀들의 가족을 위해서 좋은 거야. 근데 이 가족 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희생이 되는 거야? 그 여자들의 어떤 여가 욕망이라든지 여가에 대한 흥미라든지 이런 거를 희생을 해서 그녀의 가족을 위해서 그 가족들, 다른 가족들, 그 가족들의 여가 활동은 긍정적인 경험이야라는 것을 보장하는 데에다가 여성들은 많은 시간과 희생을 아니 노력을 희생하더라. 이 이야기인 거지. Thank you.
자, therefore, these family leisure activities may appear to be leisure, but may be experienced as unpaid work by women. 자, 그러므로 자, 이 가족 여가 활동은 여가라고 보여질 것이다. 즉, 지금 뭐 여성의 희생에 의해서 다른 가족들은 지금 여가 활동을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 여가 활동은 여가라고 보여질 거야, 겉으로는. 그러나 경험이 될 거다. 뭐로서 경험이 될 거냐면, 아, 무보수 업무로서 경험이 될 거다. 즉, 여성들에 의해서 무보수로서 경험이 될 거다. 즉,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냥 여가 활동을 한 건 여가 활동 한 거야. 근데 그 가족들이 또 어떻게 여가 활동이 경험이 되냐면, 당연히 무보수로 경험이 된다라는 말은 그냥 당연히 나는 그냥 가족이니까 여가 활동 했어. 근데 그게 여성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는다. 즉 무보수 업무로서 이렇게 경험이 되어지더라. 이 이야기인 거야. 자, Thank you, mom. 자, 여기까지 고생했다.